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수학의 존심과 부심 장영진입니다. 6평이 딱딱딱 3주 남짓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6평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줄까 고민해봤는데 올해는 위로, 격려 다 좋은데 너무나 좋은 기회라. 너무나 좋은 기회라. 안 되겠다.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여러분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행동 지침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선생님 이제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힘들겠죠. 여러분 쉽지 않으니까 맨날 마스크 쓰고 사는 것도 그렇고 공부가 과거에 비해는 상당히 좀 흐트러져 있는 것이 당연하고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일 텐데 2년간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3월, 4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정말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야. 그런 게 기회죠. 게다가 시험체제, 수능 수학은 시험체가 확 바뀌어가지고 모두가 막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입니다. 뭐 과목별 내지는 뭐 선택 과목별 학습 포인트가 뭐고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기회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수능 수학의 변화가 큰데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틀어집시다. 세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첫째, 6평을 목표하라. 이게 뭔 말이야? 목표하라? 목표하라라는 것이 동사 있나? 몰라. 목표를 잡자 이거예요. 잘하자 이겁니다. 잘하자. 3주 정도면 꽤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동안 해왔던 공부 딱 점검해서 내 6평 점수를 10점 올려야겠어라고 목표를 잡으세요. 기준은 뭔가요? 본인이 최근에 친 시험을 기준으로. 생각보다 범위는 좀 넓어서 내가 공부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가늠해보고 최근에 친 모의고사가 있다면 더 좋고 없더라도 그 이전 작년이나 작년 수능이나 아니면 작년 고2였으면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학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3이면 3월 4월 학평 있을 것이고 걔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올려서 더 높게 잡아서 목표를 정하세요. 나 12점 더 딸 거야. 어떻게 해? 일단 더 딸 거야. 그리고 나 방법을 찾아야죠. 수능 수학, 내 6평 수학, 평균적인 기대치, 지금까지 했던 것에 비해 이만큼 높일 거야. 목표를 정합시다. 그래야 열정이 생겨요. 한번 도전해 보자니까. 한번 도전해 보면 그것이 가지는 효과, 그것으로부터 남는 엄청난 부산물 효과들이 생길 거예요. 진짜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저 6평 다 알고 있고 6평 대비할 거예요가 아니라 6평에 욕심을 내자.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6평을 연습하라. 공부를 충분히 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하길 권할게요. 이것은 선생님 최근에 수업을 좀 하면서 느낀 건데 이건 배경 설명 좀 해줄게. 1번부터 21번까지가 딱 있고 가형이든 나형이든 22번부터 사실 이제 사이즈로 보면 이렇죠. 길게 전체를 딱 놓고 이 정도였단 말이지. 그죠? 30개가 1번 여기 있고요. 점점점 가서 21번 여기 있고 22부터 30.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1번부터 15번까지가 있고 22번까지가 있고 23부터 30까지가 있죠.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됐다. 그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진행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뭐냐면 가나형 시험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선택과목 시험인데 3월 학평 혹은
6평 대비 모의고사 수업을 쌤이 진행을 해봤더니 우리 친구들이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쫙 긴 호흡을 한번 가고 되게 쉬운 문제부터 다시 하고 30분까지는 잘 안 가고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그냥 갈 수 있는 두 이게 이게 두 단계 시험이었다면 두 단계 그죠? 두 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이잖아. 유독 요 녀석들이 좀 까다로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웬만하면 사실 다 풀어봐야 돼요. 뭔가 버리고 가기 참 애매해.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짧아 호흡이. 짧아. 쌤 생각에는 이번 6평은 범위가 넓어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 선택 과목도 3분의 2씩 들어가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 들어가. 확률과 통계는 통계 빼고 경우의 수 확률이 되게 어렵거든. 그게 다 들어가죠. 미적분도 사실상 미분이 몸통이에요. 미분까지 들어가잖아. 기하도 말이야. 평면 벡터. 벡터가 핵심이잖아요. 그게 다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많은 시험인데 이 시험에 적응이 잘 안 되겠어요. 연습하세요. 남들이 시험의 형식이 뭔지도 잘 모른 채로 그냥 6평이 다가오면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하고 목표하지 않고 정말 난 저 6평 점수를 좀 잘 따고 싶어라는 목표를 딱 잡고 가지 않고 저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6평을 정말 잘 쳐보고 싶다고 마음 먹고 연습을 하고 가세요. 연습을. 선생님 6평 대비 모의고사를 개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강했다는 것을 알리고 강좌 공부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선생님 여러분 연습시키는 게 목표라 3월 학평 모의고사 개강 3월 모의고사 있어 작년에 그럼 그냥 PDF로 오픈해 드릴게 알겠네? 경제적인 문제로 6평 못하겠어요. 6평이랑 범위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선수트가 다 들어가니까 선생님 PDF로 3월 모의고사 그냥 오픈해 드릴게 그거라도 연습해 알겠네? 연습 좀 하고 가서 이걸 두 번 최근 두 번 6평 대비 모의고사 수업을 하고 나서 깨달았어. 우리 친구들이 불안해 선생님 저 다음 주에 안 오시나요? 6평 전까지 매주 해주세요. 계획한 모의고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쓰거나 이럴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하진 못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모의고사 연습을 더 시켜주고 싶더라고. 아이들이 제가 칠 시험이 이거군요. 제가 쳐야 하는 수능이 이런 방식이군요. 막연하게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요. 뭔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습하고 가자는 거야. 알겠지? 이해 가요? 연습하고 가면 선생님 연습하고 가지 않고 연습하고 가는 거랑 점수가 실력은 똑같은데 점수가 더 나온 거는 버프 아닌가요? 버프라도 괜찮아. 자신감을 가지고 성과를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갈 거니까 좀 욕심내서 평소보다 점수 약간 버프 좀 이렇게 자기 실력보다 점수 좀 더 나오는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 그게 왜 나빠? 남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내가 나름대로 정말 갖고 싶은 걸 가지고 한 3주 갖고 싶은 걸 얻으려고 3주 동안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거고 목표의식이 좀 더 예리해지는 거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잡는데도 노련해질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6평을 곱씹어라. 이번 6평 말이죠. 선생님이 수능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한 13, 14년 수능만 가르쳤는데 그 변화의 중요한 변화의 길목들마다 6평, 9평은 굉장히 수능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한번 시험을 치고 오답했어요. 끝내면 안 돼요. 문제 다 외워야 돼. 알겠니? 6평 몇 번?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했었어? 이런 생생한 기억을 보존시켜야 돼요. 해설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전문항 다시 한번 풀어보는 정도의 애정. 그리고 여름방학 정도에 한 번 더 풀어보면서 6평과 9평의 모든 문항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추구한 것. 최소한 수능에서 3, 4점 올려줄 거야. 진짜로. 그런 집중력, 응집력, 그러한 욕심, 그런 적극성이 여러분들의 올해 승리의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사실 이런 걸 뭐라 부른지 알아요, 여러분? 뭔가 목표하고 계획하고
연습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한번 다시 리뷰하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뭐라 불러요? 두 글자. 이런 게 전략이에요. 보통은 전략 없이 살잖아요. 전략 없이 행동하고 이제. 근데 우리 이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정말 정말 뜻깊게 보낼 수 있는 6평을 흐지부지 저도 열심히 했다고요. 저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남기지 말고 찐한 경험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적어도 3월 내일부로 선생님 오픈해 드릴게요. PDF로. 적어도 3월 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언제든 방법을 동원해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향후 또 여러 공간에서 만납시다. 화이팅!